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추운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달마 혈맹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달마 스님이 이제 선의 초조다 보니까 우리 달마 스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이제 선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마혈맹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부처님 이후에 이제 28대조라고 이제 선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인도의 28대조고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됐죠. 이제 인도에 28대조가 있었고 그 28번째 법을 받은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되고 그 이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 스님 때 이제 6조 해능 이제 우리 뭐 보통 조계종 할때그 조계의 지역에서 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드날리신 그 6조 스님의 어떤 초조가 되는 분이 이제 달마라고 했고요. 이 6조 스님, 6조 단경쯤부터 해가지고, 이 인도 28조라는 계보가, 좀 창작됐다. 뭐, 때로 어떤 학계 같은 데서는 이 선에서 만든 뭐, 날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날조라는 안 좋은 말보다는, 선에서 그 선이라는 것의 어떤 정통성을 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창작된 것이죠. 이제 그런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는 산스크리트 문헌에 이렇게 28조니 뭐 이런 얘기가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주 몇 대주 몇 대주 이렇게 내려온 법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씩 착착착착 있었나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 자료에는 없는 걸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선불교에서는 선불교의 어떤 정통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6조 단경에도 넣고 이제 그랬을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학계에서는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28대조 스님들이 28분의 스님들이 법맥을 서로 이제 전해 오면서 법을 전하는 개송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법에 대해서 딱 개송으로 남기면서 이제 그 다음 제자에게 첫째 초조인 가섭이 2조인 아난존자에게 또 법을 전해주면서 개송을 남긴다. 이제 이런 이제 형식을 취해서 28대조의 깨달음의 전법계가 33조의 전법계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출가할 때 이제 저의 은사 스님이신 그 불심도문 큰 스님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석가열의 부촉법 제70세 불심도문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쓰신 책에다가 그 석가열의 부촉법 70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신까지 이어오는 70조의 조사 스님들의 전법계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내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70대라고 했을 때의 이 33조까지가 이제 인도 28조사하고 중국에서의 어떤 6조 해능까지 그러니까 다 나와 있고 그 이후가 이제 뭐 아마 우리나라 불교가 주로는 마조에서 마조 문화들이 많고 임제 이쪽 문화들이 많고 또뭐 고려 때는 뭐 서국 천공 쪽으로 전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 계맥이 쭉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스님들도 제가 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제일 큰 사찰 무슨 사찰이죠? 대만의 가장 큰그 절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그 절을 창건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나 할 텐데
그 노스님, 어른 스님, 그 스님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갔더니 그 스님 그 사찰에도 대만에 있는 그 사찰에도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70몇 대조가쯤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당신까지 법이 온 70몇 대조 이래 가지고 초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서백에 준 전법계에서부터 해가지고 77대조, 70몇 대조의 전법계까지 당신 은사스님이 당신에게 전해준 전법계송까지 다 적혀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법계송을 통해서 이제 법을 전해 내려왔다라는 것을 선불교에서는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28대조의 법을 계승한 그 전법계가 주로는 이제 6조에서부터 마조 뭐그 즈음에 이게 창작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창작한 분도 똑같은 그 법의 안목을 갖춘 분이 방편으로 어떤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했던 그리고 가섭이 아난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법해온 그 개송들을 뭐싹다볼 수는 없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 창작을 하다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맥이 어떤 이야기를 법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달마 스님까지 이렇게 법이 전해온 내력에 대해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내력에 대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할 때 삼처전심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까요? 삼처전심, 세 곳에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 이거죠. 마음법, 이 마음법이라는 그 선불교에서는 불성, 뭐 열애장, 자성, 본래 면목, 뭐 참나라고 할 만한 이런 어떤 본래 면목을 법이라고 하거나 혹은 마음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뭐 이것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로 선에서 많이 쓰는 건 마음이라고 써요. 마음. 그래서 이 법을 마음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선에서는 많이 한다. 그래서 삼처전심하면 세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저희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딱 누구라고 지정해 주셔야 우리 스님들이 그 스님에게 의지해서 부처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명 부처님의 후계자를 하나 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정하지 않으셨죠, 사실은.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부처님은 따로 당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에서는 가섭존자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가섭존자한테 전했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이게 가섭을 그래도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이 쳤던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 것을 세 가지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좌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자탑전 분반좌 그리고 영산회상 거여마 또 니련하반 곽시쌍부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네, 다자탑전 분반좌 하면 부처님께서 사유구 기스급 고도원에서 설법을 하실 때 가섭존자는 다른 제자들은 주로 이게 절에서 생활하고 부처님과 같이 도량에서 생활하거나 하는데 가섭존자만 그 두타제일이라고 하죠. 두타행이라고 해서 산에 가서 그냥 절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노스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걸식을 하면서 아주 거지꼴이랄까 아주 아주 안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일반 집에서 살지 않고 그냥 산에 아무 데서나 그냥 무덤가에서 자고 이제 이러면서 두타행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어떤 무소유행 어떤 이런 행을 하는
하는데 뛰어난 제자가 이제 가섭존자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그날도 이제 산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 법문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막 그때는 시계도 없고 하니까 조금 늦었나 보죠.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마침 부처님 주변에 막그 많은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리가 꽉차 있었어요. 만석이 돼가지고 어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참 법을 이제 서라고 계셨죠. 근데 가섭존자가 멀리서 딱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를 가섭존자가 이렇게 서가지고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들 부처님 법문 듣느라고 탁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양보하기도 어렵고 막 당신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뭐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 앉으면서 가섭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섭이 이렇게 와서 부처님과 이렇게 부처님의 법상의 자리, 이렇게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법문하는 자리를 부처님이 가섭을 오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나눠 앉은 거예요. 반반. 그 말은 뭐겠어요? 부처님만 앉아서 법을 설할 수 있는, 법을 설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인데 그 자리를 나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가섭존자에게만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섭존자가 부처님과 동등한 어떤 제자라고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보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첫 번째로 그것을 들어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한 가지는 영산회상 거염화라고 해서 이제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그 전등회요 같은 것에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영산회상에 계실 때그 대범천왕이 금색 꽃을 올리는 것을 부처님께서 손에 들어서 꽃한 송이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부처님이 딱 들어가지고 대중에게 이렇게 꽃한 송이를 보여줬어요. 이게 꽃이라면 이렇게 법문을 하는 시간에 꽃을 하나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꽃을 하나 들어 보이는 이 도리를 아느냐, 이 진실을 알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니냐, 선으로 따진다면, 이게 바로 이거 알겠느냐 하고 딱 꽃을 들어 보이니까 다들,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뭐지? 왜 저러고 계시지? 왜 꽃을 하나 들고 있을까? 이러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하는데, 이제 가섭존자 혼자만, 그 대중 가운데 가섭존자 혼자만 미소를 쓱 띄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들은 거죠. 가섭존자 혼자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쓱 미소를 띄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심전심, 그러니까 염화미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섭존자가 이렇게 염화미소를 띄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려는 법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챈 그 의도로서 이렇게 미소를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산회상 거염화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을 때 가섭존자만 미소를 띄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나에게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 정법 안장, 정법과 또 열반 묘심, 열반의 어떤 묘한 이 마음이 있으니 실상은 상이 없는 미묘한 법문이다. 이 마하가섭에게 이 법을 부촉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을 하나 들었을 때이 소식을 알아들은 사람은 가섭존자밖에 없다. 그러니 가섭의 법을 부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삼차 전심 중에 세 번째는 니련합안 각시상부라고 해서 대열반경의 다비품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 후에 부처님 이제 관에다가 불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화장을 하려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더라는 거죠, 관에.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가섭존자가 딱관 앞에 도착해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나 보죠. 관 앞에 도착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탁 내보이시면서 그때 이제 불이 났다. 관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화장이 이제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나서까지도 그 가섭존자라는 그 법을 전한 제자가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다비를 허락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재에게 법을 전한 것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관은 네모난 관에 시신을 딱 넣는 거잖아요. 그것도 꽁꽁 묶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관 밖으로 어떻게 발을 냈지? 이게 관을 돌아가신 분이 발로 뻥 차가지고 이걸 힘도 장하시지. 이걸 발로 뻥 차가지고 이걸 뜯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 가서 보니까 이제 관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게 관이 아니라, 인도는 딱히 관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딱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천을 덮은 모습을 저는 이제 가서 봤었어요. 아마 그런 정도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아, 불이 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부처님께서 딱 말씀으로써 대놓고 내 법을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부처님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섭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선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으로 가섭에게 첫 번째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가섭에게 전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전법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전법계라고 해서 선에서는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하는 전법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란 본래부터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으니, 법이라고 할 것 또한 없으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없는 법을 전하니 법이라는 법에 어찌 법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계가 나오고요. 이제 좀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 일대조사였던 마하가섭존자가 2대인 아난다에게 법을 전하는 그 전법계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대 마하가섭존자도 비슷해요. 법이라 하는 법 본래법은, 법이라고 하는 이 법, 이 본래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니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따로 있겠는가? 이런 이제 전법계를 남겼고, 세 번째 이제 아난다 존자의 이제 개송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있던 법을 전하니 전에 깨달으면 법이라 할 것도 없다. 각각 모두 스스로 깨달으라. 깨달으면 법 없음도 또한 없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전법계를 남겼어요. 이렇게 부처님과 가섭과 아난다가 이런 전법계를 남겼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이제 선에서는 그 법을 깨닫도록 한다. 그래서 법을 깨닫는 것, 이걸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 본성, 본래 면목,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법을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선에서. 그리고 본성을 깨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해야 된다, 성품을 견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걸 이제 견성, 도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도노 후에 이제 점수, 점차적으로 이 소를 키운다, 이 법이라는 것, 본래 면목, 자성을 소의 시부도라는 곳에서는 소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를 확인하고 견우 두구 해서 보고 소를 딱 잡은 다음에는 소를 키운다 그러거든요. 모구라고 해서. 그래서 소를 키우는 걸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시부도에 보면은 소가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처럼 선에서 언뜻 보기에는 견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는 성품을 보라는 그런 종교구나. 그래서 법을 보라는 종교가 선불교구나. 법을 깨달으라는 게 선불교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불교나 이런 데서도 이 선불교나 대승불교는 좀 문제가 있다. 부처님은 마음이랄 게 따로 없고 법이랄 게 따로 없고, 뭐 저기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잖아요. 무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라는 데는 어떤
그 절대적인 참마음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다. 그런 건 본래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법이라고, 자성이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을 주장한다. 법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선불교는 부처님 뜻과 어긋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단 말이죠.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를 이렇게 그렇게 좀 비하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선불교가 그것도 하나의 화성의 비유 같은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여기 이 전법계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방편일 뿐이에요.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게 바로 중도, 불의 중도를 설하거든요. 불의 중도. 바른 안목을 갖춘 법에서는 이거 불의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의법, 불의 중도라는 불, 아니 불자에 둘, 이 자를 써요. 둘이 아니다. 이 소리는 둘, 셋, 넷, 이 세상은 나와 너, 둘로 나뉘죠. 너라는 존재도 이 사람, 저 사람, 무수히 많은 여러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무수히 많은 물질과 대상과 모든 것들이 서로 나뉘잖아요. 그걸 나눈다는 것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나, 삼천, 대천계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뉘는 거를, 분별되는 걸 여기서는 둘, 이 자를 쓴 거예요. 불의법에서는. 그래서 나와 너, 옳고 그름, 맞고 틀림, 뭐 선악, 이렇게 둘로 우리는 나눠서 세상을 항상 분별해서 해석하는데, 본래는 둘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의법이야말로 진리를 드러내는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이 따로 있으면 둘이겠죠. 법이 따로 있으면 내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법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그럼 둘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내가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법이 있으면 둘이에요. 그런데 99%가 법이고 내가 1%예요. 그래도 둘이잖아요. 99대 1 둘이잖아요. 그런데 100% 법밖에 없어요. 온 천지 하나의 티끌의 어떤 오차도 없이, 티끌도 없이, 나뉜 것 없이 완전히 이 세상 전체가 올 완전히 법뿐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법뿐이라는 것을. 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이고 저도 마음이고 마이크, 하늘의 달, 구름, 태양, 공기 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다. 오로지 100% 법뿐이다. 그러면 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법뿐이라면, 나뉘지 않았다면 거기에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의 말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지금까지 혼자서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남잔지 여잔지라는 분별이 있겠어요? 저보고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혹은 저보고 사람이다 이러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 나보다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런 말도 필요 있겠냔 말이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죠. 그것처럼 온통 법뿐이라면 거기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법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걸 법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본래 법뿐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100% 오로지 법뿐이니까 거긴 법이라고 할게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또한 그냥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법을 전하니 법이라는 법이 어찌 법을 또 더할 수 있겠느냐? 없는 법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없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또 없다라고만 또할수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본래 온통 법뿐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있다라고 해도 되고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죠. 딱 맞지 않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없다라고 하려니 이 온통 법뿐이니까.
또 있다라고 하려니 뭔가 이렇게 있으려면 있고 없는 둘로 나눴을 때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되잖아요. 즉 있다거나 없다라는 것은 둘로 나누었을 때만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도에서는 유무중도 이러거든요. 유무중도. 이 중도에서는 유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라고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법은 있다라고도 할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이름에서 그냥 법이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법은 법이 아니에요. 이름을 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금강경의 사상이에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쓸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죠. 따로 있으면은 법 아닌 따로 있다라는 게 벌써 둘이라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따로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이 법은 100% 이미 구족, 내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찾는 이놈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뭐지 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뭐지 하는 게. 이게 법을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가 법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법이 뭐지? 난 모르겠어. 이 모르겠어가 어디서 나와요? 모르겠어 하려면 이 법이 없으면은 모르겠어라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온통 내가 그냥 뭐 하나 뭐지 했다 하면은 모르겠다 했다 하면 알겠다 했다 하면 그 전부 다 법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온통이 법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누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없는 법을 찾는 게 아니다. 없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미 100% 애초부터 부처였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법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득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이 마음 말이야? 이거 말이 이거라고? 이건 뭐 내가 새롭게 찾을 것도 없고, 새롭게 깨달을 것조차 없는 건데? 늘 쓰던 건데? 나한테 이미 본래 갖추고 있던 건데? 그래서 좀 힘이 빠진다,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좀.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알았다 하면서 막 신이 나고 막 그냥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의 쭉정이를 보고, 체험은 진짜가 아니에요. 체험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법을 깨달은 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게 소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병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하던 사람은 병 낫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어젯밤까지 아파 죽을 것 같았어요. 몇날 며칠 아파 죽을 것 같았다가 병을 너무 낫고 싶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개운해서 안 아파요.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입맛도 돌아오고 막 몸이 개운하니까 너무 살것 같아서 너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쁜 느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쁜 느낌이 병난 거예요? 기쁜 느낌은 그냥 부수적인 거잖아요. 병난게 진짜지. 이 기쁜 느낌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 며칠 지나면 기쁜 느낌은 사라지잖아요. 병 나서 기쁜 느낌 평생 갑니까? 병 나서 기쁜 느낌은 그때 잠깐이지. 그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느낌은.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병난 채로 또 사는 거예요. 병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병 없는 채로.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병 없는 채로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그게 병 낫는 거의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기쁜 감동,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게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쑥 내려가는 게클 수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의외로, 우리, 여러분 생각엔 그렇잖아요. 견성하면 뭔가 강렬한 체험이 막빡 하고 나에게 와서 막 전율이 오고 막 세상이 무너지고 이래야지만 깨달음일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막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깨달았으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체험이 오는 사람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경험에서 몸을 많이 아파 본 사람이라든지 마음을 좀 많이 다쳤던 사람이라든지 깊은 우울증에 좀 빠졌던 사람이라든지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한 측면이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들. 또 신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뭔가 그렇게 막 짜릿한 그런 체험이 좀 강하게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뭐랄까, 이렇게, 이게 다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럴 순 없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짜릿한 체험이 강렬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강렬한 체험이 왔으니까, 나는 강렬한 체험이 왔으니까,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었나? 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법은. 그냥 모를 뿐이에요.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많은 임상실험이랄까? 많은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안 하더라도 삼매체험이나 어떤 그 명상이나 수행이나 심지어 염불이나 다라니 같은 거 수련대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나 수련원생들 수련시키잖아요? 그럼 뭐 30분, 1시간만 공부를 시켜도, 수행을 시켜도요, 체험 막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땐한 3분의 1 이상이 강렬한 체험들을 해요. 불과 1시간도 안된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막 마음 나누기 하면서 이 수행할 때 어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어땠습니까? 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라면 한 3분의 1은 뭐가 막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뛰쳐나가서 뭔가를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붕뜬것 같은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나머지 한 3분의 2쯤은 너무 부러워해요. 야, 너는 대단한갑다. 넌 얼마나 수행을 깊이 했으면 그런 체험을 했어? 난 그런 체험 하나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고 나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명상 조금만 시키면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켜도 그냥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 뭐 근기가 높고 낮고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수행을 잘했나 못했나라는 걸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다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고.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병 났는데 그네병 났나 기분이 어땠냐? 어떤 사람은 막 신나게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 낫고 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빨리 날수 있는 게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2, 3일이면 낫는다는데 난왜 이렇게 한달 동안 안 낫던 거야 하고 막 화닥장을 할 수도 있어요. 병 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병난게 그게 진짜지.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듯이.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어요. 그이 본래 있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오해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참 자기를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또 이제 옛날 뭐 선사 스님들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너가 이게 뭘로 보이느냐? 이게 컵으로 보이냐? 아직도 컵으로 보이냐? 뭐 이게 법으로 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묻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아, 깨닫고 나면 지금 내가 보이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아 깨달은 사람은 전혀 새롭게 별천지로 세상에 보이나 보다. 이걸 보고서 컵으로 안 보이고 이게 막 그냥 법으로 보이나 보다 이게 막 마음으로 보이나 보다. 온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동등한 평등한 마음으로 보이나 보다. 뭐 뭔가 새로 전혀 다르게 보이나 보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병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럼 병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보인다면?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뭐, 날마다 막 그냥 그렇게 보이고 산다면은, 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봐서 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옛날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와 완전 다를 거야. 그런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어떨까? 그 사람은 화장실 가서 우리랑 똑같은 똥을 눌까? 그 사람도 배고프면 막 우리처럼 막 배고프다고 막 먹을 거막 찾아갈까? 배고프, 또 도인들은 배가 고파도 점잖게 빨리 안 먹고 배가 고파. 아무리 고파도 천천히 먹을 것 같고 호들갑 떨면서 음식을 찾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과식은 안할것 같고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또 인도에서 성인 보면은 담배 피는 성자라는 놈은 깨닫고 나도 담배 쩔어가지고 결국 폐암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깨닫고 나면은 병원 안 가느냐? 병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쓴, 글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누가 쓴지 모르지만서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도, 심지어는 병원 가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깨달은 사람도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누가 이제 썼다는 거예요. 뭐 깨달은 사람이 썼는지. 근데 스님, 그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업습의 반복? 그랬던 것들은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100이면 100, 제가 100이면 100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한 1, 2주 지나고 나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심지어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자기 깨달았다고 막 선언하던 그게 쏙 들어가요. 그 다시 물어보면, 스님, 제가,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네요. 스님, 그거 안 들은 얘기로 쳐주세요. 확실치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가 좀 달랐는데, 지금은 또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을 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막그 체험, 내가 어제나 그저께는 없었던 체험이 오늘 새롭게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제도 없고 그저께도 없던 체험이 지금 딱 나타났으니까 그 체험이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던 이 심심하고 아무 일 없는 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 늘상 있는 이 체험. 근데 이 진짜 백일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당시 딸려오는 부수적인 어떤 일의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체험이라고 착각을 해서 아 왔는데 갔어요. 분명히 잡았는데 놓쳤어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 쉽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왔다 간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먹혀요. 몇 년을 거친다니까요. 몇 년을 거기서 또 헤맨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선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아니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굳은 선지식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확 믿어버려서 그냥 공부를 딱 끝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영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이런 게 깨달음인가 하고 확 믿어버리면 끝나는 공부인데 이게 믿어지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업습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상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마하가석과 아난다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본래 있던 법이지 법이라고 할 이름이라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본래 있던 걸 깨닫는 거다. 깨달았는데 깨닫았어요 하면서 어제 없던 게 지금 드디어 난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뭔가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사라질까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나 하고.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야지만 있는 거는 찾는 그놈인데. 그러니까 법을 대상화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 법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법을 대상화해서 좀 챙기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소를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이 사라졌나, 어디 도망쳤나, 자꾸 확인해보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꾸 분별에 끌려가다가도, 아, 여기로 돌아와야지 하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쳐본단 말이에요. 아, 여기지, 여기지 하고. 이걸 쳐야지 여기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뺨도 한 번씩 때려보고, 이건데, 이건데 하고, 소리도 뻑뻑 질러보고, 그러면서 자꾸, 아, 내가 또 분별에 끌려갔구나.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인데. 하면서 이제 자꾸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이 법의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왜한 번도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곳이니까, 낯선 곳이니까, 법의 자리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래오래 필요하고, 또이 분별은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분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낯설어지는 시간들이 오래오래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별에 끌려가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만 나중에는 분별에 끌려가고 나면 이게 너무 영 찝찝하고 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이제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이러면서 이제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굳이 챙길 필요도 없이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 본래 끌려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게 이건데 그게 이것을 생생하게 비춰주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이제 두고두고 오래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야 되지만 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지. 이 말은 뭐랄까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굳이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법을 깨달아서 법을 알겠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법을 알겠다 하는 건뭔 말이에요? 분별이 내가 수학 공식 모르는 수학 공식을 이제 알았다 이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이제 알았다 이러려면 모르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고 수학 공식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나와 아는 자와 아는 것이 둘로 나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내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확인했다 할 때는 어때요? 내가 법을 확인한 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는 법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는 거지. 혹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법을 알았다가 아니라 나도 법이고 법도 법이고 안 것도 법이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분별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법을 막 선명하게 이렇게 이걸 확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물 하나를 내가 없던 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딱 얻어서 주머니에 딱 넣어놔가지고 언제든 내가 보면 이렇게 생생하게 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선명하진 않은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선명하지 않은데요? 그게 선명한 건데 그건 자꾸 우리가 분별해서 선명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선 방식이죠, 낯선. 낯선 공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이유는 늘 분별만 하던 사람이,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만 살았잖아요? 평생 분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무분별. 그걸 문득 한번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마치, 개미는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앞뒤로 걸어다니기만 하잖아요. 기어다니기만 하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것밖에 못하던 개미가 이렇게 한 길로 가는 것밖에 못하던 개미가 갑자기 나는 것 같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게, 제가 애들이 게임을 하길래, 야, 스님도 한번 줘봐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한번 시작하면 한 30분을 앉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건데, 그걸 계속 달려가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내가 한번 해볼게. 했더니, 애들이, 오, 이러면서, 아, 스님, 한번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깨 으쓱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면, 아내 그렇지, 한번 하면 잘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와봐라. 잘 봐. 스님, 얼마나 잘하는지 봐. 이래서, 방법만 알려줘. 그래가지고, 했는데, 10초도 못 해가지고, 죽었는데, 10초를 못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10초를 죽어도 못 깨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애들이 옆에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아, 스님, 생각했던 거 하고, 영 바보네, 이라가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 못하든, 저는 딱그 보이는, 그 화면에 보이는 그게 단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 가서 뭐를 하나 이렇게 벽을, 위에, 이 화면이 전부잖아요. 화면이 전부여야 되는데, 요 끝에 가가지고 뭘 뛰니까 위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서 그 화면을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나?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만 보던 사람은 이 위아래 갈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예 내 계획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내 혼자 있었으면은 10분, 20분, 1시간을 해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 아이가, 스님, 여기 가서 이걸 톡 쳐보세요. 거기 가서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다른 화면으로 확 가더란 말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제가.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본 시도기 때문에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라는 게 우리는 계속 분별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명상을 자꾸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상은 분별을 생각, 망상, 분별을 탁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 명상을 하면 무조건 깨닫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근사치의 경험, 근사치의 경험, 깨달음과 무분별과 가장 근사치의 경험을 그래도 한번 맛보라고, 이런 색다른 어떤 무분별로 가는 어떤 그 비슷한 것을 한번 체험해 보다 보면 어떻게 그냥 뭐라 소가 뒷걸음치다가 뭘 하나 잘못 딱 밟아가지고 되듯이.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여기서 저거를 딱 밟아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딱 밟아서 저기를 딱 밟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밟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난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에서 앞으로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앞만 보고 계속 앞으로만 가고 이렇게도 밟아보고 저렇게도 밟아보고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멈춰서서 허탈해가지고 있다가 뭔가 그냥 헛디뎌서 그냥 주춤하면서 뒷발을 잘못 헛디뎠는데 그때 법을 딱 밟는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찾는 동안은 이 법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헛디뎌가지고 뒷걸음질 쳤을 때 오히려 비를 든다면 밟을 수 있는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하던 습관대로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하던 습관이 뭐겠습니까? 달려나가는 거,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는 것, 즉 인과적인 방법. 원인을 제공하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 인과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 바깥으로 찾는 동안은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수행이라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니까. 본래 있던 걸 깨닫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대, 2대 아난다 존자가 있었고요. 3대 상나화수 존자, 4대 우바국다, 5대 제다가, 6대 미차가로 건너서 이제 7대, 8대 오면 이제 7대 바수밀 존자, 8조 불타 난제 존자예요. 7조 바수밀 존자의 개송은 이래요.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나니 허공을 증득하게 되면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고 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또 이제 비슷한데요. 8조 불타난제도 마찬가지요. 허공은 안과 밖이 없나니 마음법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만약 허공의 연고를 요달하면 이것이 진여의 도리를 통달한 것이다. 이런 선 어록의 이 마음을, 이 법을 허공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하고, 임제 스님은 아예 허공이다.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을 증득하게 되면 법이다, 법 아니다라고 할 것조차 없다. 허공은 안밖에 없잖아요. 허공에는. 안밖에 없어요. 이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이 허공을 요달하면 이게 진해도를 통달한 거다.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죠. 지금 이 허공이 동인가요? 서인가요? 남인가요? 북인가요?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지만 사람이 저기 있으면서 여기를 남이라고 하고 여기 있으면서 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동인이 선이하고 분별하는 것뿐이잖아요.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요. 허공에는 자기가 자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선 이 피부 안쪽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이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허공은 이툭 트인 허공에는 안팎이 없어요. 이 허공은 모양도 없어요. 너 나라는 게 없어요. 너 나가 전부 다이 허공 위에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허공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 전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 이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이래요, 허공성. 뭐 허공장보살 이런 말도 있죠. 이 허공성이 우리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나 이러면 가슴에 있지 않을까요? 뇌 속에 있을까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가슴에 있나? 뇌에 있나? 이 마음이 딱히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제 스님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써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죠. 이걸 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쪽에 있는 여러분 눈이 봤습니까? 이쪽에 있는 이 컵이 봤습니까? 그쪽에 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컵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보는 이거는 그쪽, 여러분 쪽에 있는 눈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컵에 있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컵을 볼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본다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있어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눈이 있어야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즉그 말은 뭐냐면 연기적인 관계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럼 보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일어나요? 딱 위치를 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규정해서 또 그것도 틀리고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귀에서 일어나요?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귀에서 일어나요? 이게 내가 듣는 거면, 내 귀에서 일어나는 거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경험되죠. 듣는 이놈이,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눈을 감고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위치가 있어요. 여기 있다라고도 말하자면 여기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여러분이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 있고 하늘에 있고 구름에 있고 허공 전체에 퍼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허공 전체에 퍼져 있지 않나 말이죠. 이걸 알아차리는 그놈이, 그봄 자체가 분별을 따라가면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가 저걸 본다라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각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 알아차림 뿐이죠. 이 암뿐이에요, 이거. 이거 이뿐이에요, 이뿐. 이게 어디 위치를 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가 있어야지 이게 있잖아요. 또 거기만 있다고 할수 있느냐? 여기 없으면 있다고 할수 없잖아요. 이게 있으므로 그쪽이 있으므로 이쪽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위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또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게 또 거기서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알아차림이 여기 있어요? 저 뒤에도 있고. 100m 밖에도 있고, 부처님이 별을 딱 보자마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별에도 있고, 이 마음이 온 천지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발이 시리다 하면, 사실은 여기로 이 주위가, 이 알미, 여기로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혹은 전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나지 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그 몸과 마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나야라는 그 아르마리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내가 저것을 보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가 뭔가, 진짜 경험되는 건 뭔가, 거기 기울은 정말 뭐랄까 이제 그 누구도 노라고 할수 없는 진짜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저컵 두들기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이게 아까 두드리는 소리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몇 미터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일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는 요즘 3D 뭐 이런 거에서는 뭐 가상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 있는 가능성. 사람마다 또 판단이 다 다를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주면 여러분 다 똑같이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저를 보는 그 내용물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물은 다 다르니까 그건 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 훌륭한 스님이 하든 뭐약 파는 사람이 하든 그거는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보고 나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듣고 나서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분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이건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진실이잖아요. 이거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건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공계와 같아서 이 마음이라는 허공성을 확인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해할까봐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말로 해본다면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렇다는 건데, 말로 표현한다면 이내 몸이 난줄 알았다가 아이온 우주법계 전체 이 허공 전체가 나구나. 이 허공 전체가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이 허공성이라는 내 마음 위에 별도 왔다 가고 달도 왔다 가고 나무도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대한민국도 왔다 가고 지구 역사가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공을 뛰어넘는 무량수 무량광의 이 허공성 속에, 허공성이라는 이 나라는 진정한 자기 속에 이온 우주가 왔다 가잖아요. 근데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죠.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건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잖아요.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잖아요. 아니, 좀 심한 비유지만, 누가 여기 도끼를 가지고 여기 탁 내려 찍었다, 반으로. 그럼 나는 가잖아요. 아침에 먹은 음식, 맨날 먹은 음식들이 먹고 나서 소화가 돼서 계속 빠져나가고 순환하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에서는 7년이면은 세포가 다 바뀐다고도 그러고,
밀입자의 차원에서는 뭐 10에 마이너스 13승 초에 한 번씩 우리 몸에 밀입자는 싹 바뀐다래거든요. 그럼 이 몸을 나라고 할수 없잖아요. 내가 착각했던 거지. 10년 전나 가져와 보세요. 20년 전 나. 그 20년 전 나의 몸이 지금 여기 몸에 남아 있을까요? 20년 전 나의 그 몸은 지금쯤 바다에도 가 있고, 그 세포는, 그죠? 하늘에도 가 있고, 비로도 가 있고, 땅속에도 가 있고, 딴 사람 몸에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싼 거를 딴 사람이 사과가 돼서 딴 사람이 그 사과를 먹어가지고 그딴 사람들 몸을 몇번 돌고 돌고 돌아서 딴 사람 몸에 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떻게 이 몸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20년 전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과 20년 전 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에도 나라고 했던 그 놈이 있네요. 그죠? 지금도 나라고 하는 그 놈은 있고,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호공성이잖아요. 내가 막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울증 떠나가서 난 이제 우울해서 자유로워졌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은 내가 아니잖아요. 왔다 간 거지. 그러니까 난 우울한 사람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울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놈이 진짜지. 우울은 내용에 불과해요. 내용, 내용물. 나는 보수주의자야, 진보주의자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왔다 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수상행식, 수원이잖아요. 아니, 상원이잖아요, 생각. 생각을 내가 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그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들이. 여러분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에요. 저도 유치원에, 성모 유치원 나와서 천주교였다가, 초딩 때는 또 교회도 다녀봤다가, 제 어릴 때 교회 수련회 막 찹쌀떡 먹기 게임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서울에서 대학생 홍아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성모 저 기독교 무슨 대학 이렇게 수련회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럼 제가 불교라는 게 불자라는 게 정해진 실체냔 말이에요. 꼭 왔다 가는 내용물이에요. 불교 내용물이라니까요. 내가 정체성이 스님이다? 제가 만약에 나는 정체성이 스님이야, 나는 불자야라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다면 저는 완전 비불교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을.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이죠, 이게 다. 방편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나예요. 이 허공성이 나지. 이 허공성 하나가 대기 대용으로 여러분을 지금 법문을 듣게 하고 있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게 하고 있고, 이 법을 하는 것도 자기고, 법을 듣는 것도 자기라니까요. 실제가 그런 게, 여러분, 법문 듣는 게, 저 스님 법문을, 저 스님이 법문하고 있으니까 내가 법문을 듣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안 되겠다 하면, 저라는 존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법문을 막 하고 있어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도, 여러분이 그거는 진리 아니야 했으면, 이거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 것도 자기고, 법문을 듣는 것도 자기예요, 사실은. 그 하나를 증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성, 이게 이제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다 보면, 이제 15조, 가나제바존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본래 상대에게 법을 전하는 사람은 해탈의 이치를 말하기 위함이나 법에는 실제로 깨달음이 없으니 마지막도 없고 또한 시작도 없다. 법을 전할 때는 상대에게 전하는 사람은 이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데서 좀 풀려나라고 해탈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어요. 묶인 사람을 그냥 풀려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막 사로잡혀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풀려준 것뿐이에요. 마치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강가에 매달려서 손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매달리고 있고 떨어지면 난 죽을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훤히 아는 사람은 손딱 놔버리면 여기 물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톡 떨어지면 그냥 사는데 전왜 저러고 있지?
진실이 아니란 말이 그 괴로움은 진실이 아닌데 본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놓으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사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하게. 너, 네 생각에, 네가 생각으로 만든 모양으로 나는 엄청난 곳에 벼락에 처해 있고 내가 딱 놓는 순간 나는 저 급류에 휩쓸려 죽을 거야 라는 엄청난 망상에 빠져 있구나. 근데 그건 네 생각이다. 이것만 놓으면 산다. 놔라, 놔라, 놔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게 해탈이거든요. 진짜 구제해 주려고. 근데 오랫동안 이거 여기 급류에 쓸려가면 죽는다라고 오랫동안 배워 익힌 사람은 죽어도 못 넣겠죠. 부처님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죽어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노라고 해도 못 넣는 거예요. 자기 업습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집착, 욕망, 탐진치 삼독, 탐심, 욕심, 성내고 화내는 마음,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망, 내려놓으면 진짜 속 편하게 살수 있는데.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내려놓으면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게 살수 있는데. 또, 20조 사야다, 21조 바수반두고요. 23조 황릉나존자의 개송이에요. 마음의 성품을 바로 알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말 하나 분명하게 깨달으면 얻음이 없어 얻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성품을 바로 알고 나면 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분별로는 노력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거구나. 인과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수 없어요. 말로도 할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말로 깨우쳐줘서 금방 깨닫게 할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 같으면, 야, 이거 뭐, 데리고 한 5분만 얘기하면은 바로 알것 같은데 싶단 말이에요. 처음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참,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좀,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지금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막 정반대 얘기도 막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겠나 싶기도 하고. 이거 참, 이게 또 말로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쌈박하게 설명한 건데 싶은데, 이것도 오해할 텐데 싶고,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이해해서 딱그 이해한 걸 잡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설법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깔끔하게 안 되고, 깔끔하게 할 수는 있는데,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오해의 소지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 안 하고, 분별이 좋아하지 않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심심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제 말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이게 마치 설법하는 것은 똥을 겨우 이제 한 10분, 똥산지 10분 지나가지고 똥 냄새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다행이다 싶은데 똥 냄새 안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 싶은데 부지깽이를 갖다가 똥을 자꾸 이렇게 휘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법문하는 것은. 똥하고 법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냄새가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 것은 이 냄새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법문은 듣되 이거를 붙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에 붙잡지 마라. 말에 낙처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뿐.
말의 낙처가 뭐지 하고 궁금해 할 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반을 강의를 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뭔 얘기 한지 몰라도 돼요. 그냥 말의 파장이 지 혼자 한번 시간 재밌게 떠들었네 하고 말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본질은 뭐냐면, 나는 조스님이 얘기하는 그 법을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일단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지 싶어서 뭔 말을 하는지는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느라고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억지로 내가,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 안 하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한 시간 반을 듣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말로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말은 이해를 못 했어도 어때요? 한 시간 봤다고 왜 앉아 있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뭔지 모르는 이걸 알고 싶어서. 근데 본문 한 시간 반 시큰 듣고 났는데 결국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더 강해졌다. 그건 잘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깨달으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어둠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서, 누구나 본래 얻어 있는 거라서 얻을 수가 없어요. 법은 본래 얻어져 있는 거라서 얻어도 있다니까. 끝까지 안 믿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 옛날에는 누가 한번 깨달은 것 같다고 얘기해도 전부 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놈이죠, 어찌 보면. 난 모르겠다 이게 오히려 더 좋죠. 깨달았다 이런 건,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게, 어둠이 본래 없는 게 진리인데 자기가 깨달았다라니까 망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안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떤 씨름이냐면, 깨달았다니까, 깨달았다니까, 그게 맞다니까. 그럼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죽어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마리로 안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되니까요.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그제서,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르마리로 안것 같아요. 진짜 안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해보든지. 아르마리로 안것 같아요 하고 그 생각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고 지금 아르마리로 안것 같아요. 그놈은 뭐냐, 그놈은. 그게 지금 어디, 그건 거기 아르마리가 있느냐? 지금 여기 무슨 아르마리가 있느냐? 여기에, 이게 아르마리예요, 이게? 이게 그냥, 이걸 뭘 알아야지만 이걸 들어요? 이걸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머리로 해석해야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냔 말이죠. 27조 이제 반야다라 존자예요. 보리 달마스님의 스승, 달마스님의 스승이에요. 반야다라 존자가 이제 남인도 향지왕의 초청으로, 향지왕이 보리달마의 아버지죠. 향지왕의 초청으로 향지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 향지국의 왕이 반야다라 존자에게,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반야다라 존자에게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물 가운데 가장 진귀한 보물을, 너무 감사한 마음에, 법문을 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그 아주 귀한 보물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반야다라 존자는 왕의 왕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는, 왕자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값진 보배구슬을 선물 받고서는 이 보배구슬을 딱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이 보배구슬이 가장 값지다고 하셨는데 이 보배구슬보다 더 값진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왕께서, 향지국 국왕인 우리 아버님께서 스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준게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인데, 왕이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주신 그 보물이 가장 값진 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왕자가,
이제 나중 보리달마가 되죠. 이 셋째 왕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보석 중에 가장 으뜸은 법의 보석이다. 진리의 보석이다. 이거는 물질적인 보석 아니냐. 진짜 보배스러운 것은 진리다, 진리. 진리라는 보석이야말로 가장 보배스러운 보석입니다. 가장 뛰어난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보배 구슬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뛰어난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빛입니다. 하고 답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보배 구슬은, 이 보배, 스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배 구슬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광명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영롱한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 보배 구슬은 저절로 드러났고, 스승이 그 광명의 구슬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며, 일체 중생에게도 그 광명의 구슬이 본래 완전한 광명을, 빛을 본래 스스로 바라고 있는, 사라질 수 없는, 깨뜨려지지 않는 그 광명의 빛이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되어 있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석이다, 보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아이 반야다라 존자는 셋째 왕자야말로 완전히 법을 깨달은, 이런 어떤 법을 갖춘 어떤 수행자의 근기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향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셋째 왕자는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7일 동안 이제 선정에 들어 있다가 깨어났다 그래요. 그가 깨어났을 때 이제 반야다라 존자가 찾아와서, 보리다라였어요. 그때는 달마가 아니었고 이름이 보리다라였어요. 이 보리다라를 찾아와가지고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고 법을 부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라고 해서 법을 부촉해 주게 되죠. 그 보리달마가 인도의 28대조가 되고, 중국선의, 동시에 중국선의 초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보리달마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 왔다 그러잖아요. 달마가 뭐 동쪽에서 온 까닭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달마가 인도, 남인도 향지국에서 배를 타고 527년에 중국에 도착했다. 남쪽, 남중국, 그 지금 양나라죠. 양나라에 도착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페르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승려였다. 그런데 480년에 중국에 도착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법한 것이, 그 당시 인도는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수입되던, 뭐 많은 경전이나 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막 이렇게 유입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 루트가 이제 우리가 그 실크로드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주로가 대부분 이 백길은 별로 없었고, 주로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유입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중국말로 번역했던 다양한 스님들도 주로는 이제 무슨 뭐 구자국이니 뭐 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쪽에 있던 스님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주로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달마 스님도 인도에서 직접 왔다, 그 당시는 그렇게 직접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페르시아 쪽에, 어떤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그 당시가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이제 위진 남북조 그때인데요. 불교, 중국에서 불교가 막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도에서 막 번성했던 초기 불교, 대승불교의 수많은 경전들 또는 뭐 논서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번역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북조 쪽에는 뭐 오호 16국이라는 그뭐 오랑캐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하지만, 그 오랑캐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뭐 이렇게 서역이라든지, 불교가 그쪽에 먼저 전래돼가지고 나중에 중국으로 오는 그 과도기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지만, 뭐그뭐 어떻게 오랑캐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미리 불교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조 쪽에 그 오호 16국을 막 건설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수많은 그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님들을 모셔와가지고 번역을 시켰고, 뭐 구마라식 같은 이런 분들을 번역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소승의 경전들이 대부분 번역을 마쳤을 때예요. 주요한 경전들은 번역을 마쳤고, 그게 이제 남쪽 양나라까지도 많이 전파가 되어 있었고, 보리달마가 양나라의 남인도 쪽에 먼저 왔다고 했죠. 이 남인도에 먼저 왔을 때, 그때는 양무제가 있을 텐데요. 양무제라는 임금이 양나라에서도 그 남조 쪽에 있는 양나라에서도 상당히 불교를 아주 막 부흥을 많이 시켰던 임금이에요. 그래서 경전도 많이 번역을 했고요. 사찰을 많이 전국 각지에 사찰을 많이 지은 왕으로 유명하고 스님들도 많이 배출을 시켰고요. 또 승가고시 제도를 만들어서 스님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고시를 만들고 그렇게 했고요. 또 불교 융성 정책을 강하게 폈고 48년 동안 재위하면서 그 동태사라는 절에서 이 왕이 양무제라는 왕이 네 번을 출가를 했어요. 또 행자로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라를 경영하다가 한두 달은 절에 가가지고 행자로 살고 계를 받고 또 스님으로 살고 막 이러다가 신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시 오셔서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은 또못 이기는 척 가가지고 나라를 또 한동안 이끌다가 또 다시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또 행자로 있을 때는 국가로 모셔가는 대신 나를 모셔가는 대신 이제 국가 막대한 재정을 그 절에다가 보시를 또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절은 이제 국가 재정을 상당히 많이 절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을 이제 절에 공양을 올리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양무제도 이제 막 절을 많이 짓고 하는 게 어쨌든 불교를 표면적으로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도 많이 짓고 불교를 많이 부흥했으니까 많은 복을 지었겠지. 내가 극락 정토에 왕생하지 않겠나. 또그 당시 초기에는요, 정토 신앙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내가 극락 정토 가겠지.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이제 배가 한대탁 인도에서 왔는데 아주 고승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임금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바로 임금에게 모셔와라. 해가지고 이제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아주 유명하죠. 이제 양무제가 먼저 그 스님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이제 왕들은 다 그래요. 높은 사람들은 고승을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을 보면 이제 제가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쓴 사람입니다. 어필을 좀 하려고 애써요. 나도 불교 열심히 한 사람이다 하고 어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필을 한 거겠죠. 내가 왕이 된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경전들을 펴내었으며 수많은 승려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스님들이라면 일반적인 스님들이라면 스님 임금님 대단하시네요. 와, 뭐 스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공덕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적당히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한 게 맞잖아요. 방편으로 보면 훌륭한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출세간에서 봤을 때는 훌륭하다는 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을 할때이 방편법과 세간법, 진제와 속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달마 스님이 조금 오버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해. 달마 스님이 양무제쯤 되고 불교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양무제는 지금 법을 곧장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이라는 이 쭉정이 같은 것들을 파사현정, 삿된 것은 다 깨뜨리고 방편은 다 깨뜨리고 곧장 진리 자체를 딱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 그 법을 딱 들을 만한 사람이, 안목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보고서, 아,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굳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신도님, 좋은 도반이나 보살님들 오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찾아오면 신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스님, 제가 절에도 오래 다녔고요. 이절저절 불사도 많이 했고요.
스님들 공부하신다는 분들 뭐 학비도 많이 대드렸고요. 뭐 보시도 많이 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참 대보살님이십니다. 참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절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제가 그 많은 불교를 대표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큰일을 하셨네요. 맞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해드리는데 거기서 멈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는 법문이 소화가 될 만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좀할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런데 보살님 제 공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느냐? 그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복 짓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부에서 깨닫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좀 때때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살님 제가 세속적인 힘든 얘기를 하셔도 보살님 제가 보살님에게 보살님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떤 저 상담사처럼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보살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힐링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힐링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뭔지를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보살님이 듣고 나서 아주 기분 안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냉철하게 얘기해서 보살님이 좀 충격 한번 받고 진짜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오해해 왔구나 그동안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보살님이 뭔가 한번 바뀔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왜?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했다가 욕먹거든요. 여쭤봅니다. 좀 심한 얘기 할 때는 제가 소심해서 원래 성격상 옛날부터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법륜 스님 같이 좀 대가 세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한마디 할땐 바로 하고 뭐 그래도 이해하실 텐데 이해 못하고 화를 버럭내는 분도 봤거든요. 근기를 봐서 얘기해요. 이제는 저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 스님 어떤 얘기가 됐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제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요. 이제 요즘 말로 깔건 까고, 깨뜨린 건 깨뜨리고. 근데 의외로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딘가에 탁 사로잡혀서 그 성격만 바꾸면 진짜 좋을 텐데 싶은 게 여러분한테 훤히 보이잖아요. 당신한테는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네가 날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러면서. 남들은 그 사람의 단점이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단점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그 얘기를 충격적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한 번의 충격이 있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문득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간 이유는 이 안목 있는 제자를 찾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스승들은요, 항상 안목 있는 제자를 찾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훨씬 심했어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은요, 안목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법하는 건요, 진짜 엄청난 용기이기도 하고, 엄청난 좀 모험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 반발이 예상되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 저한테 저를 좋아해 주는 많은 선배 스님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스님 괜찮으세요? 아 위트위트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조언을 해 주거나 아니면 야 스님 지금 그욕 많이 먹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 주거나 심지어는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욕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혹은 기존 불교계에서도 욕하지 않을까요? 뭐, 또는 신도님들도 욕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야, 그거 좀 위험한데? 그렇게 막 해도 돼요? 태클 안 들어와요? 이런 식의 얘기를 초기에는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니까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달마 스님 나중에 북위 쪽으로 양무제와의 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이해할 사람이 없구나 해가지고 국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도인이 와서 면벽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그 북쪽에서 유명한 스님이 달마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도인을 같은 스님이 죽인다니까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외도들이 많았잖아요. 쉽게 말해 밥그릇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세 상인들 사이에 대기업 하나가 온 것처럼 예를 들면 영세 상인 하나의 부처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영세 상인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도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시대 같으면은 뭐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이면 그만이죠. 그리고 육조 스님도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왜 도망 다녔겠어요?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다니까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도 함부로 할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을 설한다? 이런 얘기 했다간 큰일 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려면 이제 공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공인을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사라는 달마를 초조라고 하고 달마가 나중에 해가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면서 이걸 조사로 삼는다, 이조로 삼는다 해가지고 공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2조가 되놓으니까 제자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의 그룹 속에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인정된 사람이야. 그 그룹 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쉽게 말해 조금 크기 시작할 때는 싹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제 확 커버리면 이제 못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원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한 유력한 종단의 뭐 유명한 사람이다. 정정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조사다, 이러면 그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신생, 저기 구석에 있는 누군가가 깨달은 돌을 편다더라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가.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설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설했다가는 그 제자들이 발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승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소문나면 또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가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탐심, 진심, 치심이 인간의, 탐진치 삼독이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통해서도. 한동안은 원숙해지기 전까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오늘 도를 깨닫고 나면 내일 갑자기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도를 깨달을 거 걱정돼요. 그래서 왜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갑자기 내가 번돈 갑자기 막다남 나눠주지 않을까요? 내가 갑자기 마누라 자식 버리고 막 출가하겠다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확확 바뀌지 않아요. 그 습관 오래 가요. 실제 깨달아도 그래요, 한동안은. 그래서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 초보. 이제 입문했다고 하는 게 이제 입문했다. 견성하는 거는 입문하는 거, 이제 시작이에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도인은 무슨 어려죽을 도인이에요. 견성한 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확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서양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한때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 명상이 붐처럼 일었어요. 특히나 인도에서 막 요가나 뭐 이런 명상들이 붐처럼 막 서구에 열광을 시켰어요, 서구 사람들을. 엄청 열광을 시키면서 인도의 스승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거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 막각이 깨달은 도인이라고 하는 스승들, 온갖 인도의 스승들, 심지어 일본의 스승들, 선의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 많이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1세대 명상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명상 센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요. 막뭐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엄청나게 거뒀고 미국 전역에 막 엄청나게 많은 젊은 신자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 명상센터의 구루들, 명상 지도자들이요. 유명했고 컸던 명상 지도자들은 거의 몇 사람 빼고는 거의가
그 유명했던 명상센터 구루들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나중에는 아주 충격적인 스캔들이 나고요. 뭐 무슨 섹스 스캔들이 나거나 이성과의 어떤 제자들을 막 추행했다거나 또는 막뭐돈 문제, 무슨 뭐 이성 문제 내지는 뭐 이런 문제로 다들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충격받고 그런 일들을 거쳤어요. 이미 한 번.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욱더 뭐랄까 좀 철저히 보고, 그래서 아마도 부처님께서 옛날에 스승들도 바른 안목을 갖춘 제자, 그리고 뭐 홍안의 젊은이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바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제자를 찾아도 바른 사람, 성격적으로도 모나지 않고 천성이 좀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단박에 바뀌지 않거든요, 습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갑자기 명상하고 공부하다가 뭔가 한소식한 것 같다든지, 뭔가를 뭐 삼매 체험을 한것 같다든지, 명상적인 어떤 뭔가 맛을 본것 같다든지 이러면 그런 이상한 지도자 돼가지고, 본인이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닌다니까 한동안. 심지어는 견성을 했어도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 한동안.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집안에도 그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견성하면 로또같이 뭔가 인생이 한 방에 완전히 뒤바뀌고 끝나버리는 건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견성했다라면서 어떤 노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도심 절에 있었는 주지로 있을 텐데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나를 이 절에 조실로 앉혀놓으면, 49제, 나는 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견성을 했기 때문에, 49제비 3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아도 된다고. 내가 잘못 들었, 제가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20대 막 30대 막 초반? 젊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도인이라는, 그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때 그 견성은 진짜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 그 이유가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거 가지고 뭐 내가 공부했느니 잘났느니 깨달은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시작이다, 그건. 자기 분별의 업습을 깨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뭐랄까, 바른 부모님 밑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천성이 착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율을 그래 중요하시하게 여겼던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계율을, 본래 성품 자체가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분들도 욕심이 없진 않겠죠. 탐진치 화가 없진 않겠죠. 탐진치 삼독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자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양심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할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타고난 천성 같은 것도 이 공부에는, 그러니까 본인 공부할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겠다. 근데 굳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환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깨달은 도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은 도인이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은 도인이라도 뭔가 사적으로 불러가지고 막돈 달라 내거나, 아 옛날에 도인이라 해가지고 부처를 인가해주고서 인가비 몇백만 원씩 받았다 내고, 그 도인이 인가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특별히 챙긴다고 하면서, 내가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 해가지고 그 노름으로 탕진하고 카지노가 탕진했다라는 게 피디수첩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명상 지도자들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다니까요. 지금도 많다니까요. 모국 명상센터, 구름처럼 몰려드는 명상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그 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 사람 도인이 아니구나 해서 10년, 20년 후에 충격받아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긴 자꾸 나를 묶어두려고 하고, 자꾸 돈돈 한다. 그걸 딱 보면은, 그래도 도인이니까 하고 무조건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스승도 많으니까. 아예 거기 있으려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그러더라, 이 사람 법만 보겠다 하고 그냥 있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현상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법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와사가 원만, 그래서 스님들한테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이와사가 원만한 그런 사람은 찾기 드물다 이거예요. 저도 뭐큰 스님, 제가 아는 큰 스님 중에도 뭐 그렇게 유명한 스님은 아니지만 그딱 법의 안목이 확실한 분 중에도 저분 정말 안타깝다. 법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자꾸 신도님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시니까 당신은 거기 걸림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이와사가 원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삿된 것에 잘못 빠지지 않고 빠져도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지혜가 생겨요.